안녕하세요. 더 아이콘 시청자 여러분, 패션 디자이너 홍경이라고 합니다. 국내에서는 거의 2년 만에 컬렉션을 했는데요. 여러분들도 같이 쇼 현장에 있는 것처럼 리얼리티를 느낄 수 있도록 낱낱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. 호정이라고 이번에 저랑 같이 쇼 하게 된 모델들인데 처음 뵙는데 되게 좋더라고요. 현재도 즐겨 입는 것 같아요. 협찬해 주신다면 뭐 즐겨 입는다고 일주일에 5번 이상 입기로 약속을 한다면 그러면 일주일에 7번 입겠습니다. 이런 경우는 선물이야. 선물이야. 진짜. 늘 다른 디자이너들도 보면서 다른 디자이너들의 경험이나 분위기 같은 것들을 저 걸로 만들려고 많이 집중해서 보긴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이뻐요. 솔직히 한국에 약간 없는 스타일이고 전 개인적으로 좋아요. 길이는 모르겠는데 너무 커요. 그 형이 참 열정적인 친구하고요. 잘 멋있게 쇼가 완성될 것 같습니다. 제가 처음 등장한단 말이에요. 분위기가 처음에 좀 결정되기 때문에 잘해야죠. 저도 쇼가 끝나면 늘 아쉬운 게 많거든요. 분명히 모델들도 많을 거고 진짜 동생 같고 이래서 조금 더 챙겨주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많이 얘기하고 소통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. 또 너무 이쁘고 보이죠. 완전 좋았어요. 아빠가 옆에서 해준 게 없는데 스스로 이렇게 헤쳐나가는 건 늘 대견스럽고 발전하는 자세로 글로벌한 세계를 볼 수 있도록 기대할게요. 저도 같아요. 아빠랑 우리 아들이 좋아하는 거 하니까 퀄리티 높고 되게 괜찮은 쇼를 본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두 번째로 이뻤어요. 오늘 마지막 그분이 제일 이뻤어. 진짜 오빠도 새롭게 보이고 훨씬 멋있었어요. 이거 편집하면 절대 안 되고 길이가 구두 계약이네. 구두 계약. 길이가 다음 쇼 음악 만들어주기로 했으니까 형 그럼 뭐 사줄 거였는데요? 이거 비싼 거 둘이 거예요. 얘기할 거면 저 갈게요. 300만 원. 홍경생 어떤 모습 성장할 것 같아요? 일단 저한테 300만 원 쓴다 했으니까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. 저도 이제 아이콘 TV를 즐겨보지만 진짜로 솔직한 TV였으면 좋겠어요. 작업하는 작업실이나 옷에 대한 설명도 하고 싶고 우선은 짐 정리도 해야 되고 바쁜 관계로 2화 때 뵙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